자, 요 문제도 지문에서 말한 거를 보기에서 그림으로 주고 보기에서 명칭을 안 줘서 지문에서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찝어줘야 되는 어렵게 나왔지만은 사실 이런 유형이 당연한 어렵게 나왔지만 당연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요것도 지문 천천히 읽으면서 찾아가 줄게요. 이런 유형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이 비슷한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과학이나 기술 쪽에서 그런 유형 문제 나올 때마다 스스로 계속 고민하면서 찾아주시고 이러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막히면은 뭐 5번도 파보고 뭐 10분, 20분, 30분 동안 투자해보고 안 되면은 강의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이걸 보면은 이게 여기 지금 이 네모가 안 쳐져 있는데 이 부분에 요렇게. 자, 이 양장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데 이 양장에 따라 제작한 책의 단면이니까 당연히 딴 데는 필요 없이 양장만 읽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꾸역꾸역 맞추면은 다 맞출 수 있어요. 빨간색으로 찾아볼게요. 자, 양장은 내지 묶기와 표지 제작을 따로 한 후에 합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내지와 표지가 뭘까? 내지와 표지가 뭘까? 이게 지금 책을 눕혀놓은 것을 책을 이렇게 눕혀놓은 것을 아래에서 본 거죠. 양장 본 책이 지금 이 방에 없는데 보시면은 요런 책이 있어요. 요 책이 있는데 책을 이렇게 눕혀놓으면은 지금 이거란 말이죠. 이거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거. 이렇게 해놓은 거고, 얘가 이 표지가 더 두꺼운 애들인 게 양장본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런 종이로 되어 있지만은 양장본은 더 비쌉니다. 표지 가격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책 아무거나 하나 펴놓고 이렇게 펼쳐놓고 따라가셔도 될 거예요. 일단 책은 넘겨두고 보시면은 그러면은 일단 기역과 디귿 쪽은 일단 표지죠. 표지고 미음은 뭘까요? 내지. 일단 여기까지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저절로. 여기까지 구분이 됐어야 돼요. 요것은 책을 만져본 적이 있는 학생이라면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해서 읽어보시면은, 내지는 실매기 방식을 활용해 실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내지는 실매기 방식을 활용해 실로 단단히 묶었다고 하는데, 모든 부분에 다 묶지 않겠죠? 어디 부분에 묶어요? 봐, 다시 봐봐. 책에서, 책을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 묶겠어요? 실을. 여기 부분에 묶진 않겠죠? 당연히 이 부분에 묶겠죠? 실을 이 부분에 묶겠죠? 실을 이 부분으로 해서 묶은 거예요. 이 부분으로 묶어 놓은 거야. 자, 실매기 방식을 활용해 실로 단단히 묶고 표지는 판지에 천이나 가죽 등의 마갑재를 접착하여 만든다. 표지와 내지를 일단 결합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건데 결합할 때는 책 등이 뭐죠? 책을 메어 놓은 뭘로? 실로 메어 놓은 쪽에 표지 부분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 기역 부분이 책등 부분에서 표지와 내지를 결합하는 게 되는 거겠죠. 이 기역 부분에는 접착제를 활용하여 내지와 결합되도록 했겠죠. 그리고 내지보다 두껍고 질긴 종이인 면지를 표지와 내지 사이에 접착제로 붙여 이어줌으로써 책의 내구성을 높인다. 내지, 이 하얀 것보다 두껍고 질긴 종이인 면지, 내지랑 표지 말고 다른 색의 종이가 하나 있죠. 뭘까요? 이거죠. 요 녀석이 바로 면지라는 겁니다. 이 면지를 표지와 내지 사이에 접착제로 붙여 이어줌으로써 책의 내구성을 높인다. 디귿은 따로 제작한 후에 실매기를 통해서 리을과 결합시켰다? 아니죠.
미음은 실로 묶은 후, 내지는 실로 묶은 후 면지에 면지를 활용하여 디귿 표지와 접착시킨 것은 맞죠. 실매기를 통해서 결합시키는 건 아닙니다. 실매기는 내지에서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고요. 니은이랑 리을 미음 남았는데 리을 미음 면지는 내지보다 튼튼한 종이를 사용해 두껍고 질긴 종이라는 게 튼튼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튼튼한 종이를 사용해 책의 내구성을 높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지 부착 후에는 가열한 쇠막대로 앞뒤 표지의 책 등쪽 가까운 부분을 눌러 홈을 만들어 책의 펼침성이 좋도록 한다. 니은은 가열한 쇠막대로 눌러가지고 책의 펼침성을 향상시켰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이 설명들 있잖아요. 단어나 이런 문장들이 사실은 지문에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찾아주면서 명칭을 반대로 유추해 나가는 식으로 처음에는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보면서 바로바로 딱딱딱 찾아지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나온 문장들을 단어들을 보면서 여기에서 명칭을 찾아가지고 풀어보면서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이게 왜 틀린 거지? 내가 잘못 생각했나라는 식으로 찾아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이 부분만 읽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 풀렸죠. 실제로 이 문제를 풀을 때이 정도 이상의 설명은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도 연습을 통해 가지고 요 정도의 사고 과정을 거치면서 명칭들 찾아주시면 좋을 겁니다. 이거는 기술 지문이라서 조금 더 쉽지만은 우리 이건 책이잖아. 모습을 알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과학 지문 같은 데에서는 모습도 모르는 그런 놈들의 모습을 찾도록 그런 놈들의 명칭들을 찾도록 나와 있단 말이에요.